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원하는 방향대로 잘 흘러가길 기원하겠습니다. 천만 옆에서도 많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동학개미들을 총알바지로 자 총알바지. 우리 개미가 총알바지가 되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내가 볼 때는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하여튼간 지금 웃음꼴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한투연이라고 있죠. 한국 주식투자자연합회. 여기서 국내 증시에서 매도 일색인 국민연금에 대해서 동학개미들을 총알바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투현은 8일 국민연금 국내 주식 과매도 규탄 설명서를 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은 주식시장을 침체시키는 과매도를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이같이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투현에 따르니까 지난해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에서 34.89%, 34.89%, 해외 주식에서 10.76%의 이제 수익률을 달성했어요. 수익률. 하지만 투자 자산군의 일정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국민연금은 68 거래일 가운데 66 거래일을 계속 순매도를 한 겁니다. 순매도. 열심히 팔아치고 있죠. 그래서 한투현은 그 국민연금의 수익 가운데 국내 수익은 동학개미의 역대급 순매수가 결정적 요인이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 동학개미들이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결국 연기금이 돈을 벌었다는 꼴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장난질을 하면서 계속 우리 개미들의 돈을 빨아먹고 있다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순매도 행진은 공적 연기금의 임무를 망각한 것이다. 이렇게 한투윤에서는 외치는 겁니다. 그 이어서 그 국민연금이 매도 전략을 고집하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에게 저가의 국내 주식을 매수하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것 같다. 그럽니다. 제가 봐도 좀 약간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자꾸 주가를 떨어뜨리니까 결국은 외국인하고 기관한테 저가에 사라는 그런 거죠. 그런 거를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통정 내지는 뭐 주가 지수 조정 혐의마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국민연금은 규정상 주식 비중을 목표의 5% 범위 내에서 운용할 수 있어서 연착륙이 가능한데도 그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게 이거예요. 아, 지들이 규정을 만들었으면 규정을 현실에 맞게 맞춰야죠. 맞추지도 않고 옛날 그 구닥다리 규정을 가지고 고집하고 있으니까 국민연금이 욕을 먹는 겁니다. 지금 우리 투자들한테. 국민들한테 욕을 먹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옛날 그참 썩어빠진 정신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보면은 시대에 맞춰가지고 흘러가면서 이 변화할 줄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개미들하고 같이 윈윈하면서 같이 성장하는 게 우리 기금의 역할이에요. 자기가 막 패버리 막 팔아치우면은 결국 주가 떨어뜨리면 이게 결국 뭐예요? 외국인하고 기관들만 좋은 꼴 시켜주는 꼴이에요. 결국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여튼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 원칙 중 수익성과 공공성을 모두 지켜야 하는데 좋죠. 수익성과 공공성. 연속 과매도 폭탄은 공공성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감사원은 천만 주식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반기 중 기금 수탁 자산 운용사를 포함해서요. 기금 운용 실태에 위법이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겁니다. 이게 좋은 말인 것 같네요. 감사원이 빨리 좀 투입될 것 같습니다. 뭐 진짜 천만 주식 투자자들 연맥 이런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렇게 운영하는지 전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어요. 한투현에서. 그래서 한투현은 그 국민연금은 올해 국내 주식 비중을 16.8%, 해외 주식 비중을 25.1%란다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네? 국내는 16.8이고 해외는 25.1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근거입니까 이게? 난 이런 자체가 잘못되잖아요. 왜, 뭐 국내 주식 막, 그게 허접하고, 쓰레기 같은 거고, 그럼 외국 주식 무조건 좋다는 겁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응? 국내 주식을 살릴 수 있도록 해줘야지. 참 답답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이는 국내 주식 시장 상승보다는 해외 주식 시장 상승을 전망한다는 의미로 개인들이 국민연금을 따라서 해외로 자금을 돌리면은 국내 주식장에 큰 위기가 닥칠 것이다. 그런 거죠. 결국은 우리 국내 개인들도 다 외국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외국으로 다 투자해라. 그럼 국내 기업 누가 투자합니까? 그럼 소는 누가 키워요? 소는 누가 키워? 누가 키웁니까? 소를. 우리 개미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국민들이 국내 기업을 키워야지 누가 키울 거예요? 그럼 해외에 있는 그 뭐,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하여튼
일단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어 있는 건데, 너무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저는 오랜만에 한태현이 그래도 바른말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면서 세계 최대 연기금인 이웃 있잖아요. 일본이 있어요. 일본. 일본이라고 하는데, 일본이 그 GPIF라는 게 있는가 봐요. 이거는 자국 주식 투자 비중이 얼마냐면 25.28이에요. 25.28% 자국은. 해외는 25.36입니다. 일본도 거의 비슷해요. 해외나 국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하여튼 국민연금도 향후 2025년까지 국내 주식 비중을 계속 줄이기로 한그 중기 배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거죠. 중기 배분 계획. 이거 빨리 전면 재검토해야 돼요. 아니, 일본도 자기 나라 이렇게 지키려고 저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뻘짓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우리나라 주식이 그렇게 뭐 쓰레기 같은 주식이에요? 아니면 뭐 잡주예요? 자꾸 이렇게 뭔가 우량한 기업들, 미래 성장성 있는 기업들 자꾸 사줘가지고 키워줘야죠. 그래가지고 주가도 올려주고, 여태까지 지금 코스피가 계속 박스피였잖아요. 박스피. 지금 이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참 답답해요. 우리 연금들, 연기금 답답하고, 국민연금도 답답하고, 도대체 이거 국민들 세금 가지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우리 연금을 운용한다는 것은 이익을 내기는 건 맞아요. 이익을 내는데 얼마든지 국내 주식으로도 이익을 남길 수도 있고 성장도 할수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매도를 해가지고 국내 주식시장 흐려놓고 물 흐려놓고 주가 떨어뜨려 놓고 자꾸 그돈 가지고 왜 해외 나가고 근데 해외 나가서 그렇다 돈을 많이 버냐 또 그렇지도 않아 또 보면은 응? 돈도 제대로 벌지도 못해 또 어떤 때는 보면은 또 망하기도 많고 이런 것을 보면은 국민들한테 신뢰를 못 얻는다는 거죠. 참 답답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일본 보세요. 일본 GPIF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연기금 있는데, 국내 25.28, 해외 25.36. 별 차이가 없어요. 비슷해요. 이렇게 나가면 돼요. 포트폴리오 짜가지고. 그리고 잘 투자하면 돼. 좋은 기업들 잘 발굴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런 걸 잘하라고, 고액 연봉 줘가지고 데려다 놓고 이제 기금 운용하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침부터 좀 흥분해서 죄송한데요.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계속 주가를 떨어뜨리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뭐 하는 짓들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잘 돼야 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좀 답답해요. 벌써 난 저는 그랬습니다. 이번에 막 빨리 기금 운용 담당하는 그 장부터 바꿔야 하는지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계속 이거 욕보이는 짓입니다. 하여튼간, 주식 투자 잘하면 돼요. 국내 것도 얼마든지 잘해서 수익 볼수 있어요. 그리고 매도를 할려도 매도 좀 어떻게 적당한 수준에서 좀티안 나게 해야지. 무조건 막 몇백억씩, 몇천억씩 매도를 해버리니 이게 살아남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개인들은 그래요. 우리나라 국내 주식의 환멸을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좀 연기금 정신 좀 차려가지고 빨리 진짜 우리 개인 투자들하고 같이 상생하면서 이익을 낼수 있는 그런 좀 기금 운용 본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한투현 상당히 고생 많이 하는데 한투현한테 박수 한번 쳐주고 싶고요. 앞으로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잘될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서포트해 주십시오. 이상 영상 마칠게요.